지금부터 신랑 김용석 군과 신부 윤진 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랑 신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양가 부모님과 많은 하객들 앞에서 백년 가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결혼예식에 참석하셔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의 신랑 신부는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약 20년 전에 미국으로 와서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교회에서 만났다고 해요. 1년간 사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혼하기로 결심했는지, 결혼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신부는 신랑이 아주 듬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가 예뻤다고 합니다. 아마 신랑 신부는 서로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Five Love Languages,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기술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뭘까요? 말,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 그리고 돈, 그리고 시간,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 그것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신랑 신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words of affirmation, 서로를 확증해주는 말을 구사하기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Words of Affirmation, 이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담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 아니에요? 몸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Acts of Service, 봉사의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설거지 해주고, 아이 낳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신랑은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
acts of service, 봉사의 행동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돈 아닙니까? 돈.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아, gifts. 선물을 서로 증정하라 하는 거예요. 생일날 기억하고 결혼기념일날 기억해서 서로가 좋아하는 선물을 서로 증정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랑의 언어. 그것은 시간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서로 공유를 할 때 퀄리티 타임, 양질의 시간을 공유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피지컬 터치, 신체적인 접촉. 그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의 언어다. 기억하겠어요? 다섯 가지. 우리 신랑 김영석 군과 신부 윤진 양이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오래 참기 바랍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서로에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신랑이 잘 될 때 신부는 기뻐하고 신부가 잘 나갈 때 신랑은 또한 기뻐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사랑을 15가지 특성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랑의 빛이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프리즘을 통과하면 15가지 색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갈 때 러브 트라이앵글, 결혼의 삼각형, 사랑의 삼각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지점 위에 계시고 신랑 신부가 양 꼭지점에 있을 때 신랑 신부가 서로 가까워지는 길은 신랑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신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의 15가지의 특성을 여러분이 결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 결혼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마주보고 손을 잡고 좀 큰 목소리로 주례 목사의 말을 따라서 서약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을 합니다. 나 김영석은 윤진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길이 사랑하며 좀 더 큰 목소리로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된 임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잘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걸 텐데 아주 서약을 잘했어요. 자, 신부가 주례 목사를 따라 서약합니다. 나 윤지는, 나 윤지는, 좀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김용석군을, 김용석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도와주고 위로하며, 순종하고, 순종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부부의 대의를 따라, 아내 된 본분을, 아내 된 본분을, 다할 것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아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예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으로 지환을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를 증정합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를 증정합니다. 두 사람은 손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제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신랑 신부가 오늘 한 이 언약을 평생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이루는 새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가정이 베델, 곧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양가의 기쁨과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랑 신부 한 몸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신랑 신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손을 잡고 있고 이제 성원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김용석군과 윤진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작정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Bridegroom, you may kiss your bride. 서로의 결합을 상징하는 유니티 샌드 시간입니다.
신랑 신부들의 친구들의 아름다운 축가였습니다. 이 시간은 신부 아버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 아버지 윤종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의 앞길에 한 가정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음식과 2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축도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앞으로 향해 주기 바랍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 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위에와 양가의 부모님 가족들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들을 향해 주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결혼식에 오셔서 축복해 주신 하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새로 이루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들께 경례. 이제 신랑 신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행복을 향하여 앞으로